네,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자, 서론 길게 할거 없이 바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뉴스인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남원에서 살아있는 화석인 긴꼬리 투구새우의 서식을 확인했다. 근데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어렸을 때도 아니다. 언제였나? 저기 무슨 좀뭐그알 같은 거를 이렇게 물에다 넣으면은 막 이런 게 태어나가지고 막 하는 그런 키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 새우인 것 같은데 굉장히 고대 생물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예, 근데 그것이 남원에서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생물이 있다는 거는 반가운 일이겠죠. 외래종이 아닌 이상 그렇죠. 반가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긴꼬리 투구새우가 과연 뭐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렇게 보시면 네. 오 진짜 고대 생물처럼 생기긴 했네. 좀 약간 무섭게 생겼다 이거 좀 에일리언처럼 에일리언의 어렸을 때 모습처럼 생겼다 그죠? 자 투구새우 나무 위키 한번 볼까요? 뭔지 투구새우냐 뭐냐? 투구새우란 뭐냐? 한국에서도 서식하는 게 이게 긴꼬리 투구새우라고 하네요. 신기하게 생겼다. 투구새우과에 속하는 갑각류이고요. 철모새우 또는 배갑류라고도 하고요. 상품화된 사육키트 명칭을 따라 트리옵스 맞아. 이거 들어봤다. 트리옵스 맞아. 무슨 이렇게 팔죠, 그죠?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알이 말라 있는 상태로도 계속 오래 가다가 물만 만나면 막 바로 부화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투구새우라는 이름은 등 쪽에 투구 모양을 한 커다란 갑각이 있는 데서 유래했다. 몸 길이는 1에서 6cm이고 몸 색깔은 푸른빛이 도는 초록색이나 갈색 등은 다양하고요. 몸은 머리, 가슴과 배. 이거 그 갑각류 특징이네요. 그죠? 그래서 머리, 가슴 부위의 대부분에 갑각이 덮였다. 이렇게 그죠? 여기 이쪽 부분에 이렇게. 그래서 갑각의 중앙 앞쪽에는 겹눈 한 쌍이 있다. 그다음에 작은 더듬이는 퇴화하여 작아졌거나 없다. 몸통의 부속지가 35에서 78쌍이나 있다. 오, 징그러워. 그러나 우리가 생물을 이렇게 생긴 걸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징그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얘네들도 우리를 보면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어쨌든 그렇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어디서 사냐. 봄과 여름 사이에 일시적으로 생긴 웅덩이에 서식한다. 그다음에 한국에도 긴꼬리 투구새우 한 종이 서식한다. 이게 차 토종이네, 토종. 그죠? 긴꼬리 투구새우는 오염도가 낮은 친환경 논에 주로 등장한다. 그래서 유기농법을 상징하는 동물이랍니다, 여러분. 역시. 그 농약 쓰면은 이거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투구개와 삼엽충 등과는 이름과 형태가 비슷하지만 둘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투구개는 협각 암운이고 삼엽충은 삼엽충 암운이기 때문에 암운 수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진화적으로는 좀 멀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일시적으로 생긴 웅덩이에서 이렇게 생긴다고 하니까 물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가뭄 같은 데 버티고 있다가 그렇죠? 물을 만나면 딱 이렇게 태어날 준비가 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알 상태로 극한의 환경에서 버티는 특성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사육의 용이성으로 사육키트로도 개발되었다. 1990년대 말에 잠시 유행한 다음에 2000년대 초에 농약 사용으로 인한 개체수 감소 문제로 2005년에 2월 멸종 위기 동물 2급으로 지정되었다가 친환경 농법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투구새우의 개체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그래서 2012년 즈음에 멸종 위기 보고가 해제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게 친환경 농법을 상징하는 그런 그거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흙을 휘저어 먹이를 찾는 습성이 있어서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면 농약을 덜쓸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자라게 되고 얘네들이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아줘서 또더벼 같은 게잘 자라게 만들어주고 하니까 서로서로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생대 화석에서도 발견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남원시 관계자는 유기농업으로 지역 생태 환경이 개선된 덕분이라면서 청정 지역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투구새우가 있는 곳에서 재배한 벼다. 이런 식으로. 그죠? 어쨌든 이런 소식은 반가운 소식. 이것도 토종
여러분, 토종인데다가 친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것만큼 좋은 생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이런 생명체가 그쵸? 많이 발견되면 좋겠네요. 그럼 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그쵸? 예, 자,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요즘에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구독자 수가 되게 안 늘어서 제가 나름 상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